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본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직후입니다.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이자 모든 인사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유감 표명, 내발 감지 약속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회피한 채 한미동맹의 빨간 경고 등을 야당 때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 우파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비핵화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정상 가동할 북한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에 비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북적 정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국 조현옥 인사라인, 이른바 조조 라인의 철통 방어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만큼은 내줄 수 없다, 내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조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